청정한 자연 속 깨끗한 에너지로 환경과 인간의 공존 상생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풍력발전. 풍력발전을 둘러싼 오해와 숨은 진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풍력발전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풍력발전기로 인한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풍력발전기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은 블레이드의 파손 및 이탈, 타워의 붕괴, 기타 낙뢰 및 화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위험을 고려해 제주에서는 도로로부터 타워 높이와 블레이드 길이를 합친 만큼의 거리를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주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상에 설치되는 경우에 지금 4MW에서 6MW 정도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타워 높이와 날개 길이를 합한 길이가 200m 미만입니다. 때문에 타워가 무너지거나 날개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물리적 사고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한 화재 감지 및 소화장치가 적용된 풍력발전기도 보급되고 있어 안전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저주파 소음이 환경이나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환경부의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사업장 및 공장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55dB 이하, 야간 45dB 이하입니다. 블레이드가 바람과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거리를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소음 진동관리법 기준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발전기의 일반적인 소음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관련한 또 하나의 이슈가 저주파 소음입니다. 가청 주파수인 20에서 2만 헤르츠보다 낮은 범위의 20 헤르츠 미만을 저주파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인간이 귀로 들을 수는 없고 일부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저주파 소음은 가청주파수 범위에서 20에서부터 100Hz를 의미합니다. 이 20에서 100Hz 구간의 소음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저주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불면증이나 신경쇠약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2016년에 발표한 국내 풍력발전단지 소음 영향조사 연구에서는 건강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자료는 국내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풍력발전단지 8곳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진행한 소음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풍력발전기의 용량, 설치 환경,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소음의 전파 확산 범위가 영향을 받으므로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소음 이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소음 관련 문제는 풍력발전단지마다 주변 환경 조건이 모두 달라 개별 케이스로 다뤄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전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과 소음진동관리법을 기반으로 소음과 저주파 소음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여는 힘은
풍력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미래 에너지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한 꿈. 여러분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